진짜 다 일일이 적어주셨네요. 야, 각양각색이네요. 와, 아니 정말 이 백분이 다양한 고민을 좀 많이 적어주신 것 같아요. 자, 이 백분이 빠짐없이 고민과 궁금증을 적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무릎 아플 때 걸어도 되냐 뭐 이런 질문부터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관절이 욱신거리고 쿡쿡 쑤시는데 이건 왜 그러냐, 예, 통증에 관련한 것들, 너무 통증이 심하다. 많은 내용들,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또 꾹꾹 눌러 쓰면서 얼마나 이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고 또 고통스러우신지 그게 다 여실히 느껴져요.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이 고민만 해결돼도 무릎 통증 그리고 관절염은 확실히 뿌리 뽑을 수 있을 것 같죠? 네. 자, 그래서 성인 100분이 꼽은 관절염에 대한 궁금증 베스트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관절염 궁금증 베스트, 인공관절 수술 꼭 해야 하나요? 저런 생각까지 하실 정도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으셨겠습니까? 네. 동창회를 하면 이제 무릎 아픈 애들, 뭐 어디 아픈 애들 이제 그런 뭐 다들 병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관절염 아픈 애는 뼈를 칼로 잘라내는 것 같대요. 네. 근데 병원 가면 관절염 환자들한테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됩니다라고 뭐 이야기하는 환자한테도 있고 없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인공관절 수술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예, 육안적으로 봐도 다리가 휘어졌고 약을 먹어도 극심한 통증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굉장히 많은 경우 마지막으로 연골이 80% 이상 닳아 있을 때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아. 근데 연골이 80% 닳았을 때면 거의 연골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상 연골과 80% 이상 닳은 연골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건강한 연골을 먼저 보여드리면 아이보리 색깔 정도고 삶은 달걀 껍질처럼 아주 뽀송뽀송하고 매끈하고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충격이 와도 흡수가 돼서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80% 이상 연골이 닳은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휴. 이 64세 여성이고 무릎 통증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 이 연골 자체가 닳아서 그냥 뼈가 노출되고 출혈로 인해서 빨갛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피예요, 저게? 예, 그래서 이제 움직일 때마다, 스칠 때마다 통증이 있고 특히 계단 내려올 때는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결국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태죠. 그럼 뼈랑 뼈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거잖아. 지금 막 쏙쏙. 진짜 아프겠다.